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새로 나온 크리처 리뷰인데요. 어떤 녀석인지 확인해볼게요. 크리처 보관소에 갔더니 도깨구리라고 보이시죠? 네, 아직 획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받아줄 거예요. 생성을 할 거고 이 녀석은 독지대라 그래가지고 이 스킬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킬을 활용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레디 파이트. 이번에 또 맵이 패치가 됐어요. 맵이 좀 다양해져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야, 평소랑 조금 다른 맵이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맵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플레이하는 맛에 있어가지고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주고, 자, 야, 저 이렇게 잘 잡지? 잽싸기 잽싸기 잽싸기! 아, 도깨구리 보시게 되면은, 자, 야, 너 왜 힘을 못 써? 그것도 카운터가 되죠? 좀만 더 하고 스킬을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잡은 건 아니고 도깨구리 그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체력이 없던 적을 때려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냐우! Ready, fight. 전이랑 다르게 또 맵이 변경된 게 확인이 돼요. 이 맵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시작지로 이 맵이 어떤 이름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판에 독지대, 아 정말 좀 나이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몰아놓고 독지대 활용해가지고 크리처가 사용한 독지대 활용해서 플레이 이번에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키 눈으로 살살살 건들고, 낙뢰를 많이 들고 오네. 낙뢰. 나오자마자 죽이기 있기였기. 아, 바로 끝내버렸네요. 냐우! Ready, fight. 얼음궁전. 야, 도깨구리 힘을 보여줘. 보내주고 피해주고 브레이크넌 야 이거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켜봅니다. 자, 오케이. 먹어주고 이런 돌아서 먹고 도깨구리 좀 나왔죠. 예, 독지대를 보여줘. 나이스. 예, 궁 한번 딱 깔아주고 낙뢰해주고 카지쉴드 한번 더 레이크넛. 아, 지금 잘하시는데. 독지대 잘해주고 있어요. 야근형은 채로 잡혀있고 있습니다. 해주고. 아, 스킬도 몰아서 쓸 것 같은데. 야, 이 턴만 좀 잘 버텨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버틸 수 있을지.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 피해주고. 궁극기 한번 딱 해주고 낙뢰 촤. 아, 이때 도깨구리만 있었어도 아 좋았을 텐데. 카이니실드 먹어주고 제발. 야 제발. 아, 와, 이걸 이렇게. 나이스 플레이! 와. 냐우! 지금까지 도깨굴! 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제 독지대를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조금 진행해봤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